사신 제라투 미쳤다. 7마리다 7마리. 공전 아오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제라투 8마리 됐어. 왜왜왜 그러네 2등했네. 3 2 1 야 이거는 제라투 8마리. 야야 그냥 너네 그냥 뛰어다녀라. 이네 그냥 아 뭔가요 쟤네. 여기서 그냥 원 없이 뛰어놀아 그냥. 아 제라투 군단. 제라투 군단 한번 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제라투 군단. 와 그 와중 또 킬을 하네. 어, 킬을 해 킬을 해. 어. 아 재밌네요 이 판. 그러게요. 제라도 죽은 게 서럽다고 여기서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아, 진짜 그냥 뭐, 제대로 보고 싶네.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아, 야 진짜 라인 하나를 한 바퀴를 못 돌리네 애들이 이제. 그 와중에 노반 이제 1800킬 찍었고요. 다리가 들었으니까. 네, 1800킬 코앞이네요 이게. 경화모손도 레벨 꽤 높아졌네. 경험치를 다 나눠 먹으니까요 여기 있는 애들. 데이드.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만 나와 태사다를 왜 또 나와 뭐 만들라고. 여러분 저 목숨 4개가 아마 10라운드 땐가? 15라운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100라운드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까지 올 줄. 이제 광전사 석상이 나오시면은 그만해. 그 합치지 말고 그냥 아껴두세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또 뽑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지금 그렇게 효용성은 없지만 이제 또 새로운 거 보여드려야죠. 오케이. 은행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뽑고 싶다. 나바사우루스 나왔습니다. 캐리건. 캐리건 갈까? 나바 캐리건. 네 캐리건 가시죠. 캐리오 나올 때 멘트가 너무 세. 순삭이고요 순삭. 아주 그냥 잘 씹어 먹죠. 컨트롤 뭐 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레이너하고 정화보선 하고 있습니다. 아. 대천사 그러면 스킬을 안 쓰시는 거죠? 네, 대천사는 제가 손 안. 어, 그럼 뭐 굳이 안 해도 되네. 그리고 폭격이 뭐 엄청 세나요? 데미지가? 그렇게 완전 세진 않아요. 어, 그런 거 같아서. 악령 나왔네. 어허. 오늘은 짐레이너랑 제라둘 파티. 그러면 둘 다 이번에 캠페인에서 분량 못 뽑은 애들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여기서 원 없이 나온다 야. 진짜 분량 제대로 뽑으러 오셨네. 뽑으러 오셨네. 야 킬 먹고 있어 제라투 지금. 제라투 야 킬 많이 먹어서 5킬인 애도 있어. 와 31킬도 있네요. 와 아까부터 쌓이긴 했는데 진짜 이 정도는 많이 먹은 거야. 야... 이 시기 때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은 사실 먹는 게 없어요. 못 먹어야 돼. 처음부터 뭐 먹은 거지. 못 먹어. 누가 너? 우리는 집중한다. 아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왜? 뭐 필요한 거?
조졌어. 죽음의 머리 나왔어. 진짜 레이노 또. 아. 레이노 이제 뭐 갈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일단 할 거 없는데 합쳐가지고 거대 괴수 한번 뽑죠. 원시 캐리건 준비하면서. 거대 괴수야? 네. 어차피 걔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혼종 약탈작 합시다 그러면. 준비. 약탈자 두 마리, 파멸자 한 마리.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고요, 둘 다. 라운드 시작할 것이다. 충정을 살짝 나 그래도 막 여기서 랩에 낮은 애들하고만 한다. 바로 결혼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이거 갖고 그 다음에 혼종 파멸자. 오케이. 이제 레이너하고 제라투라고. 잘 숨을 때 레이너 이제 끌려갔고요. 됐구요. 자, 이제 거대계수 나왔고요. 거대계수 나왔고요. 거대계수는 그냥 여기 있자. 그냥 구석에 짱팔 수 있지. 아니 여기. 와 진짜 사거리 미쳤구나. 길어요 이거 사거리가. 10이나 돼서. 예 S네. 좋네. 공격력 너무 심각한데요. 저그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하셔도 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원시 캐리건도 저그 공격이니까요. 그래요. 나이스 검은 망치. 어우 이제 대천사 하나 완성됐고요. 세 마리 남았네요. 와 맞다. 그렇게 많이 뽑았어야 됐지. 한 세월인데 150라운드 목표하고 싶다. 해볼까요? 제가 온신의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합시다. 150라운드로 목표 바꿉시다. 자 처음 목표로 다시 전화해서 가시죠. 첫 목표 천이요? 아니 첫 처음. 아 처음 목표가 제가 150이었죠? 네 처음 150이었죠. 예, 예, 예. 사람이 너무 겸손해져서 잊어버렸었네. 아까 목숨 4개 되고 100라운드로 낮추셨죠? 예예예. 예. 150라운드 가봅시다. 일단은 100라운드 목표라고 100라운드 넘는 즉시 바로 150. 이제 옵션에서 예 휴식 짧게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옵션 창에서 네 휴식 짧게. 이제 그럼 대기하는 시간 줄어들거든요. 오케이.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속도 지금 높일까요? 5, 4, 3. 응? 어떤 속도요?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보다 속도 높일 순 없죠? 네. 예. 처음에 했었던 거죠? 그건 설정이. 이거는 그 멀티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아주 빠름으로 설정돼서 나와요. 휴식 짧게 맞네. 아 그거 말고 뭐 처음에 엄청 빠르게 하는 모드 있던데 그거 얘기하신 줄 알았어 나 시청자분. 뭐 중간에 설정할 수 있나 해서. 제라툴이 그래도 하나씩 잡아주니까 뭐 좋긴 좋다. 네. 하나하나 세는 걸 다 잡아주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만 나와. 광전사 석상 그냥 놔둘게요. 네. 저거 네 마리하고 파멸자가 오면 거신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히든인가요? 히든이죠. 혼종 파멸자. 네 파멸자. 나중에 뭐 거신 X 등급 두 개 띄워서 그 두 마리 하시면 또 돌기둥이랑 또 히든으로 나와요. 그건 또 뭡니까? 모양은 파일런이거든요. 아 프로토스? 네 프로토스 파일런인데 타워 중에는 제일 좋아요. 그것도 이렇게 자이언트 플라워처럼 이렇게 버프 주는 건가요? 아니요 걔는 공격이에요. 파일런이 움직여 그러면? 아니요 타워 고정자리에서 레이저 쏩니다. 아 가운데 생기나요?
네. 아. 그게 이제 뭐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돌기둥을 많이 초반에 뽑으시고 오래 가시죠. 자, 검은 망치 나왔어요. 아우, 이제 두 마리 남았네요. 아니야. 아, 볼 수,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마사우루스 나왔고요. 캐리건 있네요. 캐리건 갈까요? 네, 캐리건 가시죠. 뭐야. 준비. 3, 2, 1, 라운드 시작. 또 입 열지 말래, 또 캐리건. 어, ARES 나왔네. 아, 이것도 좋다. 어, 좀 게임이 되는데 이제? 어, 이제 어, 기초 다 갖춰졌고요. 어, 가라고 딱 나오네. 네, 건방만 두 마리 나오면 되네 어. 이제. 아우,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해. 남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이 잘 나오네요.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기도 힘든데. 그니까요. 야, 아직도 새로운 애들이 나오네? 계속? 계속 있는 것들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네. 이거 봐, 이거 봐. 와, 아직도 나와. 이제 끝난.. 아, 나오네. 아직 외국어 진행되고 있구나. 언제까지? 몇 분까지 있더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르사다크 순화하고 암이랑 같이 저거 가능해요. 네, 갑시다. 일단 합시고. 얘네 막 결혼하러 갈 때 너무 귀여워. 지금 여기서 암 나와서 자이언트 플러가 하나 더 나온다. 그럼 이제 안개의 국가랑 버프가 있거든요. 디버프. 암암. 암 두 개. 아니요, 암수. 암수. 네. 오케이. 암 두 개 나오면 어떡해? 암 두 개 나오면 뭐 그냥 챙겨놔야죠. 압수 실력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아토 실로폰은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하죠. 네. 어차피 쟤는 역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으거나 만화 공급하거나. 아. 누가 너더러 입을 열래? 그 와중에 캐리건 나왔고요. 5, 4, 3. 입이 안 떨어지나? 라운드 시작. 조심해라. 이제 우르사든 암이 나와주면은 옵. 어, 좋은데? 들이... 네. 야, 카라크가 이게 반가운 돈, 반가운 건나 또 처음이네. 우르사다크 암 나왔다. 네. 이제 우르사다크 수. 자, 여기서 캐리건이 나오네. 아, 캐리건 쟤는 불량 죽을 거라고. 여기서 캐리건이 나와. 아니 근데 여기서 근성의 꽃가루가 마법 공격력 40% 올려주는데. 네. 어, 잠깐, 원치 캐리건 갈 수 있나 지금? 원치 캐리건이요? 어? 캐리건 셋. 캐리건 셋에 뭐죠? 원치 캐리건이? 혼종 약탈자를 만들어야 돼요. 혼종 약탈자 한 마리 필요하나요? 아, 네네네. 어, 만들 수 있네요. 네. 바로 가시죠. 아, 제가 그걸 못 봤었네. 그러면 캐리건 한 마리 써야 되는데? 네, 캐릭 한 마리 쓰시면 돼요. 써도 되나요? 네, 캐릭은 두 마리밖에 안 들어요, 원. 아, 오케이. 아, 제가 원시 캐릭은 가자 해놓고 제가 까먹었었네요. 아, 저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네. 안 까먹어도 지금 있는 것도 인지하기도 힘들어. 캐릭은 하고 제라토라고 합치고 이제 버데게 수 넣고 캐릭은 두 마리 넣고 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누가 너더러 입을 열렸지? 질환은 계속돼. 거대계속 갈게요. 안 되는데요? 거대계속, 거대계속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거. 오케이. 네, 원시 캐릭은 나왔고요. 이제 버프 적용됐죠. 야야. 이동. 보시면 생체 유닛 공격이 30%가 붙어요. 노바도 적용되고요. 어, 원시 캐릭은 얘네들이 있어서? 여기 뭐 딱히 뭐 남아있는 건 없네? 네, 아, 그 버프 장이 붙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유닛 눌러보시면 네. 아 여기 써있구나. 네. 아, 세트 자유의 심장 모든 생체 유닛. 어 좋다. 네. 좋다 좋다. 저게 특공대 레인하고 로바하고 워시케이가 다 올라가니까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보스, 예, 보스요. 네. 잡아주고 누가 잡았지? 레이너가 잡았어요. 나이스. 레이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솔직히 원시 캐릭건 데미지보다는 노바하고 뭐야 네, 특공대 레이너와 특공대 지금 레이너를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한 거죠. 특공대 레이너가 지금 데미지가 16,000이 넘었네요. 만 나와줘. 레이너가 또 나오네. 네, 나 다음에 제라툴 나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라바사우루스. 아, 또 캐릭건이네요. 라바사우루스 뛰는 거 개구리 같아. 어? 뭐지? 아, 아니야. 건중까지. 아, 미친. 아, 잘못 봤어. 아. 죽을 때 인형을 끌고 왔는데. 개 귀여워, 근데, 어. 비슷해가지고 잘못 데리고 갔어. 싸구려 복권애를 데리고 갔네. 여보세요. 아이고, 계속 나오네. 아, 안 도와주네. 이거 얘네들도 그거 안 되나? 생체? 어, 얘네들도 다 되네. 네, 다 됐어요. 네. 모든 생체 됐네.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저기 밑에 있는 라바사우루스 죽음의 머리 얘네들도 다 적용돼요. 아, 그래요? 네. 노바입니다. 다시 말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 그래, 잘 들린다. 자세히 말해 보라고. 아, 이거 참 빼기 힘든. 말해 보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 드러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벨 이지도 어려운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자기 계급에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 작전은 뭐지? 상황은? 자세히 말해보라고. 노바입니다. 어디 드러나 볼까? 자, 출금하고요. 쭈쭈쭈쭈쭈. 와, 카라크를 결국 다 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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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암수 나와야 된다고 했죠? 암 나와야죠. 암. 아, 암 나와야 된다고 했나요? 아, 수 나왔어. 아, 수 나왔어. 어떻게? 아, 그래도 일단 테스트. 이러면. 테스트로프 가면은 나중에 또 초반할 수 있는 히든이 있긴 한데. 그거는 걔네들 레벨 둘 다 7에서 이러면 자이언트 해. 플라워 가서 네. 그냥 같이 부부끼리 뛰어다니는 걸로. 일단은 우르사다크 아 우르사도 암 나올 때까지 걔네들 묵혀놔야겠네요. 예. 서서히 불안한 각 아닌가? 아 스킬쓰면 돼. 스킬쓰면 돼요. 갑자기 멘트에 필살기는 아끼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멘트 같은데 쓸만한 필살기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매시브 디지에서 한번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못쓰니까. 짐레이너랑 캐리건이랑 못다한 사랑을 여기서 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캐리건이 아니니 사라예요? 아니 저기 노바예요? 노바. 아 원시 캐리건이 사라 캐리건이에요. 캐리건. 아, 그러네. 아, 그냥 캐리건이. 아, 근데 두 사이에 노바를 보겠습니다. 양다리. 약간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도 결국 못 이뤄준다는 거. 그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제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제가 1편부터 31편까지 우비 영상만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이번에 신작으로 나온 거 우비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 있고요. 합본으로도 올려드린 거 있어요. 보시면은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고 거기서 PC란에 보시면은 재생 목록 하나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무비 영상들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1편부터 32편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편집을 다 해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영상들만 무비만 딱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편하게 스토리 이해도 되게 쉬워요. 원래 영상은 열 몇 개밖에 안 됐는데 제가 31개로 늘렸어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 캐릭터와 캐릭터 대화와 그리고 추가 영상들 추가 무비가 섞인 것들은 그게 다시 보기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딱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신 가능합니까? 네, 거신 가능합니다. 석상 4개? 석상 4개 하고 파멸자. 파멸자? 네. 그러면은 캐리건이랑 제라툴 제라툴 이제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레이너하고 제라툴 합치시고 그 다음에 석상 4마리 넣으시고.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스킬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 퍼포먼스 갈게요. 핵. 네? 핵 파티. 아니야 나도. 아니요 이거 어차피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나중엔 아예. 아 그래요? 네. 얘네들한테요? 네 얘네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쓴 거 핵을 지금? 근데 왜 핵을 안 쏘지? 그러니까요. 왜 1200 포인트 쓴 거 아니야 이거? 네 썼는데 왜 버그 걸렸지? 부졌네. 근데 왜 약탈처럼 만드셨어요? 왜 핵이 안 나가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레이너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나 레이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레이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시죠. 레이너하고 제라트라고. 예. 저 근데 살짝 불안합니다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S네. 아 AA. 됐어요. 네, 이제 거신하고 광전석상 4개 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예예. 와 근데 이제 좀 컨트롤 잘해야 되겠는데? 우와 개 큰데? 이렇게 커? 그렇지. 네. 거신 어떻게 그거 할까? 강화하기? 등급 재설정 한번 하겠습니다. 네, 등급 이거는. 한번 하시죠. 해볼만하다. 저 왜 이 상황이 데자뷰로 느껴지죠? 아니 이런 적 없어요. 예. 네. 아니 이게 왠지 머릿속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 기억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거신 S 나왔다. S에서 적고 가스 6이나 먹으니까 이번에 컨트롤 혼심을 다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여유가 없어요. 100라운드 못 가게 생겼어 지금. AR에서 또 나고요. 오졌고요. 또 나고요. 계속 나와요. 예. 걔가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얘네들 이게 안 들어가나? 이제 좀 있으면 정어버섯 옮겨야 될 때가 오겠네요. 검은망치 나왔다. 나왔어요? 네.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요 이제. 아니야 지금 대천사 4마리야. 4마리 다 완성됐나요? 예. 그러네 지금 못 봤네. 이제는 4마리 됐으니까. 네 주력하면 이제 준비하시죠.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충분해요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천사 이제 SSS 가야 된다 그랬죠? 네, SSS 트리플 S 세 마리. 오케이. 자, 그러면 맨 위에부터 가겠습니다. 이 부족합니다. 아하하. 이 이거 안 해. 배팅 안 하고. 솔직히 배팅보다 미네랄 가스 하는 게 더 꿀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망했다. 일단은 제가 모솜 위치 좀 옮길게요.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왔었던 위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렇게 두고. 네. 살짝 이제 위험해요. 네, 지금 모선이 위에 있으면 딜이 100%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3, 2, 와, 1, 안 되는데? 아, 잘못 눌렀다. 아, 여기가 아닌데. 아, 됐다. 하나 됐다. 하나 됐어요. 아, 모선 위치를 잘못 놨었네요. 그래요? 네. 저희가 아니야, 땅 안쪽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 잘못 그래요? 놨어요. 네. 어, 이번에 그냥 하고. 합니다. 어어어어, 야, 더블 S 됐다. 와우. 와. 아, 트리플 S 그냥 한 아, 번에 됐어요. 아, 어, 네. 두 개 됐어, 두 개 됐어. 모선이 지금 여기가 꿀이죠. 아, 여기 꿀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 대천사 더 트리플 S를 네 개를 만들어야지 대천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대천 얘도 이름이 대천사인데? 얘는 이제 구분하기는 대천사 전투기로 구분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이걸 대천사 전투기 두 개만 있으면 히페리온이랑 합체 가능하죠? 네네. 바로 가능하죠? 네, 바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갑시다.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아슬아슬하니까 지금. 안 돼. 오! X 나왔다. 나이스. 오. 아, 더블 S네. 까비. 변착도 통신 개시. 네, 몬스터 마무리했고요. 아, 까비 까비 까비. 조합 오프 해야 된다는데? 아까 이따가 할 때? 네, 해야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 작동. 명령하지 마세요. 준비. 좋아. 5, 4, 3, 와, 이제 하나. 어, 다 됐네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다 됐네요. 어, 됐어, 됐어. 다 됐고. 자, 조합 오프하고 갑시다. 아, 나왔고. 아, 나왔다. 자, 이제 일단 이번 것까지 가시죠. 막자. 이번 것까지 막어. 아, 네. 어, 이번 것까지 막는 게 현명해. 조합 온으로 해야 되죠, 이거는. 네, 온으로 해야죠. 네네네네. 이번 것까지 막아야 되고. 아, 끝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좀 땡겨야겠다. 네, 대천사로 대천사 만들었습니다. 대천사 네 마리가 대천사 한 마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대천사 두 마리와 히페리온을 합쳐서 100라운드를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갈까요, 지금? 네, 좀 위험한 각이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해적 부족함 S, 나이스.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강화 가겠습니다. 아, 개 같은 거. 얘 강화하는 거 맞죠? 네, 강화하셔야 되고요. 예, 강화하는 예, 예. 동안에 공격을 안 하니까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강화하지 말자. 불안불안한데?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여유가 없으시죠? 네, 조금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네요 지금. 네, 사실 내가 로스트님을 이렇게 쓰려고 부른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것도 시키네. 아, 잡네. 아, 잡아. 네. 잡고. 네, 마무리했고요. 네, 일단 이거는 강화 갑시다. 90까지 가자. 실패했다. 아, 얘가 은근히 안 붙네. 아, 뭐야. 아, 등급 전세 재설정 왜 눌러? 실수. 근데 그대로네요. 이게요. 성공. 나이스. 아, 붙었고. 그렇죠. 90까지만 가도 이득이야. 90까지만 가도. 개이득이죠. 아, 실패했다. 한 번 더. 자. 아. 괜찮아. 아직 기회는 다섯 번이니까. 와, 근데 얘는 축소해도 진짜 개 크네요. 그쵸. 화면 가려요, 얘는. 다 오면은. 그리고 무슨 발키리처럼 쏜다. 비비비비비 막 날린다. 개 멋있다. 얘가 멀티 공격이라서 주변에 있는 유닛을 많이 때리죠, 여러 마리 동시에.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근데 약간 공격력 좀 아쉽겠네요. 네, 그쵸. 얘는 풀업이 기본이에요. 얘는 풀업 해야 되네. 지금 네. 보니까 공격력 그렇게 세진 않네. 네. 지금 보시면 해적 주력 감소가 됐다고 이제 흘린 게 거의 없어졌죠? 야야? 예, 그만큼 능력이 좋아요, 이게. 이제 뭐. 간다. 오, 나이스! 붙었고요. 좋아! 아, 잘 붙고. 좋아, 좋아, 좋아. 한 번만 더 가도 이득이야, 한 번만 더 가도. 자. 가스 되나요? 지금은 돈이 안 돼요. 아, 아쉽네요. 지금 딱 각인데. 아, 그래요? 지금. 네. 가자! 고고! 제가 헛소리 했네요. 아니에요. 무슨 그런 것도 헛소리 했대. 에이. 괜찮아, 괜찮고. 자, 갑시다. 성공. 오! 붙었어. 와, 90. 드디어. 야. 와, 120 가자. 120 한번 가 보자. 120. 이거 출금 출금 10 한번 하고. 2, 1. 라운드 시작. 자. 자, 가자. 자, 갑니다. 가나요? 120. 야! 됐다! 로스트님! 대박이야. 됐다. 플레이 341분 만에. 여러분, 120 찍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왕기하는 방송입니다. 야. 150까? 마지막 한 번. 가시죠. 이거 근데 안 돼도 되라. 와! 와, 조졌다. 조졌어. 와. 대박. 야, 대박 한번 쳤다. 생각지도 못한 유닛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등급 재설정 한번 갑시다. 예, 네, 등급 가시죠. 예, 예. S, S, R, D, A, 더블 S. 다 올라갔어요. 더블 S는 좀 아쉽죠, 그쵸? 네, 좀 아쉽죠. 예. 그쵸? 아, S. 에이. 자, 은행에서 좀 대출 좀 많이 받겠습니다. 이거는 10원 꺼내고요. 출금 더 하고. 저도 엄청나게 긴장되네요 지금. 저 왠지 여기서 X 한번 떠줄 것 같지 않아? 아, S, D, 이제 이게 A, S, S, D, 해야지, A. 아, 뭐야, 망했어. 야, 이게 안 뜨네. 뭐라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네. 시간은 많으니까요. 업그레이드 다 했죠. 네 칸이 업그레이드 다 했어요. 이제 저 해적필요한 SSD 한번 딱 떠주면 이제 XD 한번 뜨면은 뭐 근데 뭐가 XD가 떴었지? 한번 XD 아까 뜨지 않았나? 아 그래 노바 아까 노바가 떴어. 어 그래 버는 거야 인생이. 지금도 대활약 중이고요. 자 한번 더. 아 그대로 A. 와 노바가 2000킬이 넘었네 벌써. 그래요? 네. 근데 해적 주력 한번 그렇게 늦게 나왔는데 지 혼자 처치한 게 180이 넘네? 정검에서 이제 370킬인데 어. 확실히 얘가 세긴 세네. 자 100라운드 이제 2라운드 남았고요. 오. 이래서 개복대하면 여러분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슬슬 눈뽕이 더 익숙해져가죠. 예. 눈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치웁시다 그냥. 어, 여유되니까. 아 그럴까요? 어 시청자분들 좀 위해서. 그러면 아까 다시 위, 원래 자리 위로. 아 이거밖에 안 나오냐 돈이. 자 두 번 가겠습니다. 두 번밖에 못 가고요. 한 번. 아 아야 A 가비. 이거 전기장은 써줘야 되나요? 제가 직접? 네, 전기장은 쓰는 거예요. 근데 야마토포를 캐스팅 해제해야 쓸 수 있어요, 저건. 아 그래요? 네, 야마토포 쓰는 게 낫다 그러면. 그쵸. 야마토포 데미지가 세서 괜찮죠. 근데 이 해적 출력은 좀 멍청해서 야마토포를 한 놈한테 다 써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 그래요? 네 한 놈한테 다 쏴요 다섯 발을. 미쳤네. 아 나는 그런 게 지금 물어볼까 했거든. 인공지능 좋죠? 물어볼까 했거든. 아 아싸 가스 한번 대박 한번 떴고요. AD 차이는 간단하죠. 높을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A급은 5%, S급은 10%, SS급은 20%, SS급은 SSS급은 30%, X급은 40%, XD는 50%. 그리고 SXD라는 또 다른 아 그래요? 등급은, 그게 있어요? 네. XD 등급에 공격 25% 공격 속도 25% 추가된 거 있죠? 없던데? 여기 적힌 거에는? 네, 적힌 거에는 없어요. 아, 이런 걸 또 뭐 히든을 만들었대, 얘네들은? 네, S, 이렇게 적혀 있는 등급이 있어요. 도전네. 그래서 아까 시청자 한 분이 그러셨구나. SXD 뜨면은 게임 오버라고. 네. 이게 공격력 20, 공격력 50%에 공격 속도 25%부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해지죠. 야, 그거 한번 떴으면 좋겠다. 네. 자, 갑니다, 이제. 네, 가시죠. 자, 총 한 예. 꽤 누를 수 있는데. D, E, B, A, C, D, S. S. 아, 가스 모자. 아, 가스 모자. 아. 아, 출금해. 아, 빡쳐. 아. 아. 준비. 어, 숨 멈출 뻔했네요. 라운드 아 일단 이거 버티고 뭐야 이거 이거 얘로 잡아줘야겠다. 안 죽는데? 아 저 한 바퀴 돌리죠 저거. 아 돌립시다. 여기서 SXD 뜨면 유튜브 사골각 인정. 어 이번에는 해적 출력 한번 먹일까요 보스를? 뭐라고요? 해적 출력 한번 보스를 먹일까요? 아, 예 그러세요. 어, 다른 애들 잡진 않겠지? 잠깐만 언능 잡아 언능. 빨리 잡아. 아, 얘가 멀티 공격이라서.
내가 잡아. 아 잠깐만 이거 잡다가 우리 죽겠어. 아. 나 어 정리 좀 해야겠는데. 저 못 잡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난리나죠. 잠깐만 근데 오늘... 시간이 지금 100,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아니 이게 쟤는 또 시간 다르다네. 아 가, 지금 제가 그 이터널을 착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터널은 시간이 따로 가는데 여기는 같이 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다 정리합시다. 아, 레이너를 잡을게요. 어? 어? 안 돼! 왜? 드라트리 먹었어요. 아 매자! 얘가? 드라트리 먹었어. 아이 미친놈아 씨. 아 제라투석님이 이걸 아 제라트리 먹었어. 아 제라투석님이 이걸 와 저 22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 아 큰일 났다. 못 잡겠다 이거 어떡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정화방석 괴로운 게였나? 어. 아 못 잡겠는데? 잠깐만 아 빨아 아 안 돼. 아 아 잡아야 돼. 아 안 돼. 아 늦었어. 나 망돼서. 와 이런 아 이렇게 가네. 아 저거 신경 써가지고 그치. 네 아 너무 와 이걸 아 이걸 보스 때문에 아 아 라툴성님 아 드라툴 거기서 그렇게 와 진짜 무슨 영화야. 무슨 100라운드에 왜 이래 여기서. 아 드라툴 이럴 줄 몰랐어. 아 준비 5 4 3 2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니까 너무 진짜. 아니 드라툴이 저걸 먹을 위력이 안 되는데. 피가 500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니 저기에 너무 쏟았어 우리가. 어. 네 저기 우리가 너무 쏟았고. 아 근데 정말 꿀잼했습니다. 아 개복대 진짜 아. 인정할 만한. 너무 중독이고 너무 재밌다. 어 정말 중독의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더 아, 오래 못 살아서 죄송하고 시청해주신 다음 판 아프리카 유튜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재밌는 방송 해드리겠습니다.